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, 저도. 처음에는 동계 훈련할 때는 못 느꼈어요, 솔직히. 내가 서울에 왔다는 걸 못 느꼈는데. 저번주에 홈경기 가갖고 이제 몸 풀면서, 아, 내가 관중 속에서 이렇게 보다가, 상대편으로 뛰다가, 또 벤치까지 와갖고, 보는구나 할 때, 되게 벅차다 그래야 되나? 그냥 혼자? 아, 좀 뿌듯하다. 대변, 뭐, 공을 막는다든지, 뭐, 빨리 경기장에 빨리 나가고 싶다.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 대학교 1학년 때, 딱 멈춰져 있다는 그걸 느끼면 되게 크게 받았거든요. 1년 내내. 근데, 그거를 지금 돌이켜보면은, 이겨내야 그게 이제 좀 좋은 그건데, 제가 그거를 너무, 못 이겨냈던 거죠. 아, 제가 약했던 거죠. 근데 결과로 보면은 되게 그나마 잘 되긴 됐는데, 그때 그 그만둔 상황보다 그때는 너무 그게 컸던 것 같아요. 성장을 안 하는구나. 그냥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기보다도 도태된다. 집에 갔는데 휴가 느낌이 들어가고 몸이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.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. 근데 이제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, 아, 이게 프로 선수구나. 자기 관리를 또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,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. 그래갖고 이제 조금 프로로서 그런 책임 같은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보시면 아시잖아요. 똑같아요. 그냥 다 가는 기분이에요, 뭐. 아무런 생각 없이, 대책 없이, 그냥 가면은 운동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, 좀 패턴을 알긴 아는데 상대는 모르잖아요. 확실히 굉장히 까다롭고. 그게 뭘까요, 진짜. 저도 모르. 창피해갖고 진짜 혼났거든요. 누가 뭐 그거 가지고 놀리지 않았나요? 다요, 다. 뭐? 왜? 뭐 특별히 연예인은 없고요. 연예인은 뭐 다 이쁘잖아요, 다들 뭐. 그래갖고 제가 또 TV를 잘 안 봐갖고. 네, 고양이상 좋아하고. 준비해봐. 그럼 고양이 하나 키우려고.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, 그 다음에. 대안이. 그래갖고 이제 광민이랑 요한이 친구니까. 실망하실 때도 있겠죠? 예? 네? 뭐. 사람인데. 솔직히 그게 좀 막. 포텐 막, 어? 포텐 터지나? 굉장히 길죠. 장난 아니죠, 진짜로. 네. 내가 준비했던 상황이 아니지.